초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로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자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례군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이슬비 씨는 2년 전 고향인 구례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바리스타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래인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쪽에서 근무를 변경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먼저 근무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공방이나 뭐 사무실 쪽에 이제 제 친구들도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다른 곳에서. 3년 전 구례로 이사 온 박성진 씨. 박 씨는 물류창고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구례 이회사 생기면서 이곳에 와서 더 열심히 일을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례로 아예 이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역 농림업을 특화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7년 새 배 이상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유출은 줄고 인구 유입이 증가해 2011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구례는 2010년부터 5년간 평균 지역 내 총생산이 7.44%로 치솟아 전국 평균의 1.5배가 넘는 고성장 지역이 됐습니다. 강소기업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그쪽에 또 모여들게 되고 그런 모여드는 과정 속에서 GRDP도 1인당 GRDP도 증가한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소멸 위기에 놓였던 구례는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시대에 각 지역에 특화된 정책이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